소설을 써주는 AI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엄청 핫한 충격적인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GPT-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PT랑 OpenAI라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자연어 처리 모델이란 텍스트를 다루는 인공지능 모델로 문장을 생성하여 소설을 쓰거나 뉴스 기사를 쓰는 등 AI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 GPT 모델은 시간에 따라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GPT-1, GPT-2, GPT-3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2019년 초에 발표한 GPT-2만 하더라도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이걸 활용해 쓴 글이 마치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해서 가짜뉴스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대중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공지능 모델인 GPT-2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학습 파라미터의 수가 무려 약 15억 개, 또 학습 데이터 셋 에는 약 800만 개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켰는데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에 발표한 GPT-3의 경우 파라미터의 수가 약 1750억 개로 이전 GPT-2 대비 약 100배 이상의 복잡도를 높였고 학습에도 약 3000억 개의 텍스트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규모의 정말 어마어마한 모델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GPT-3 모델을 이용해서 작성한 글이 인공지능이 쓴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쓴 것인지 판단하게 실험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52%의 사람만 이 글이 인공지능이 쓴 글이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글은 12%의 사람만 이 글이 인공지능이 쓴 거라고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잘된 경우 약 88%의 사람이 이 글이 사람이 쓴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엄청나게 정교한 글이 나오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OpenAI가 이렇게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하여 몇몇 사전 체험 신청자들에게 공개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이 API를 응용하여 엄청 놀라운 결과물들을 만들게 되어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GPT-3를 이용한 엄청 많은 놀라운 작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10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코딩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인공지능을 소개해드렸죠. 여기서는 리액트 앱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만드셨습니다. 샤리프 사만이라는 분이 만드신 서비스인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영어로 인풋을 만들고 버튼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투두들을 다 보여줘라 라고 영어로 쓴 다음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인풋과 버튼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입력하면 이렇게 투두들이 다 입력되는 리액트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제는 이런 투두 앱을 그냥 영어로 설명만 적어도 코드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포라스니스타라는 분은 GPT-3 모델로 SQL 쿼리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2020년 이후로 회원 가입을 했냐 이렇게만 영어로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SQL 쿼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좀 더 복잡하게 유저가 구독하고 있는 평균적인 인플루언서의 숫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까지 써가면서 SQL 구문을 완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리액트도 되고 SQL도 되고 응용하면 모든 언어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던 싱어라는 분이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의 플러그인을 만드셨는데요. 여기서도 영어로 앱을 만드는데 내비게이션 바가 뭐 카메라 아이콘이 있고 뭐 메시지 아이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영어로 작성하고 디자인 버튼을 누르니까 아까 영어로 쓴 대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딩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폴 커슨이라는 분은 GPT-3를 엑셀에도 적용했는데요. 엑셀에 GPT-3라는 함수를 만들고 주 이름과 인구수를 매핑해놓은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미시간 주를 찍어주고 함수를 닫아주니까 자동으로 미시간 주의 인구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알래스카로 바꿨더니 바로 알래스카의 인구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설립된 연도도 마찬가지로 GPT-3 함수를 이용해서 알래스카도 자동 완성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메일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Otherside AI라는 곳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왔을 때
원래 이메일이란 게 좀 격식을 차려서 뭐 인사말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쓰지 않고 핵심만 고맙지만 싫다. 우리는 15만 불 이상 뭐 투자를 한다. 15만 불은 가능하다. 딱 이런 핵심만 적어서 generate 이메일을 하게 되면 뭐 thanks for a note 이런 말이나 아니면 I'm glad you are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인사말이랑 뭐 이런 예의 있는 말들까지 자동으로 다 완성돼서 이메일 답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카를로스 E. 프레즈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구글 닥스에 GPT-3를 결합하여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텍스트 자동 완성, 스펠링 체크, 그리고 파라프레이즈, 문장을 다시 쓰는 거죠. 이런 기능까지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문장의 스타일을 인공지능이 바꿔주는 그런 파라프레이즈 기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클릭베이트 스타일로 바꾸는데요. 클릭베이트가 이제 낚시성 제목 이런 거죠.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뭐 문제가 있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베이트로 리라이트하면 이런 식으로 Why you having a trouble? 너가 왜 이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라는 좀 클릭베이트성, 낚시성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능은 유튜브 제목 정할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일곱 번째로 파슴무늬라는 분이 만드신 소설을 쓰는 AI가 있습니다. 소설을 써주는 AI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좋게 나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I'm fine 정도만 딱 적어주고 인공지능을 동작시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소설을 이렇게 쭉쭉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여덟 번째로 린나 모힛님이 만드신 밈 생성기도 있습니다. 여기 밈을 생성하는 버튼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진에 맞는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매칭해서 자동으로 밈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머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날이 왔습니다. 아홉 번째로 파라스코프라라는 분이 만드신 검색 엔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he Selfish Gene이라는 게 언제 출판됐냐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답으로 Selfish Gene이 1976년에 출판됐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정보를 GPT-3를 통해서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답을 골라서 가져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로 야시라는 분이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900를 3개월 렌트를 위해서 미리 지불했다 이걸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재무제표 상에 뭐 현금이 깎이고 프리페이드 익스펜스라고 해서 여기에 900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10가지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재미있고 유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여기 GPT 크러쉬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분야별로 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넘겨보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물론 GPT-3라고 해서 아직 완벽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가능성과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서비스들이 상용화되어 세상을 엄청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오픈 API 웨일리스트에 등록하고 선정이 되면 GPT-3 API를 무료 베타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저도 신청해놨는데요. 얼른 선정돼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보고 싶네요. 기회가 되면 이 GPT-3 AP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것도 영상으로 준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